신입생들이 신나가지고 술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007빵을 한번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친구가 나를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지. 자, 반갑습니다. 조태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또 찍어볼 거냐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좀 어려웠던 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주영님 평소에 어떤 걸 주로 하고 지내시는 편이세요? 뭐 일상 되게 바쁘게 지내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공부를 비롯해서 저 일도 하고 있고요. 진짜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진짜 전화 진짜 안 받아요. 제일 바쁜 거 연애죠. 연애. 예. 연애하세요? 예. 아, 부럽네요. 예. 부러우면서 좀 짜증나는 느낌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튼 저도 나름 그래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다른 것들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느라 좀 맞아. 최근에 동호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동호회는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조금씩. 네, 그 전에도 보셨던 이제 미트는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는 편이고. 헬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헬린이요. 네. 헬린이 뭐 동네에서 운동하는 거죠, 뭐 그냥. 예. 네. 저도 최근에 헬스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이제 예. 이제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를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게 됐는데. 아, 그래요? 네. 헬스장. 저번에 사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헬스장에서 좀 거절당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일단은 좀 안전사고가 많이 염려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가셨던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저하고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받아주셔서 지금 감사하게 등록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가면 운동을 하게 되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엔 많이 하는 게 주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은 PT를 받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좀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많은 유튜버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뭐 웨이트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저는 동작을 볼 수는 없고 그쵸. 또 해설만으로 이게 운동법을 배우는 게 한계가 있죠. 사실 은근 한계가 있잖아요. 동작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처음 헬스장을 방문했을 때 하나하나 기구들의 위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익힌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앞에서 보셨던 그 영상들에서 신호형이 있기 때문에 신호형이 저를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긴 한데 그런 것들 아니면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 저희는 좀 되는 그런 맞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네. 저는 정말 혼자 가거든요. 아, 다 혼자 웬만하면 사실 제가 그래서 준영님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단지 그냥 예 혼자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 뿐이고요. 아니 혼자로 가시면 연애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저는 근데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사실 어려웠던 거는 먼저 저 20살 때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 이제 총학생회 오리엔테이션 이런 신입생 환영회 막 이런 것들 가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막 이제 신입생들이 신나가지고 술 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네. 007빵을 한번 예를 들면 알지. 저 멀리 있는 친구가 나를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지.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저는 눈치를 보면서 그냥 게임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술 게임에 계속 이제 눈이 불편해서 계속 지고 이러니까 저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선배들이. 많이 오해 받을 수 있죠. 네. 제가 그 당시 빨간 바지 입고 있었는데 아직 빨간 바지 취한 거 같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무언의 007이야. 아, 진짜 아, 이거는 이거는 왜 무언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눈치 정말 그 스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렵다니까. 예 네, 이렇게 쏘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 손 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진짜로. 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아 다 술인데? 은근히. 아 그네요. 아 오케이. 야, 다 술이야. 근데 술자리 가서 이제 술잔 따를 때 네.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보고 따랐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따를 때 똑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손 담그잖아요. 엄지손가락 담궈서 따를 때. 아니에요. 이제 저 그렇게 안 하고. 아 뭐, 그래요? 예, 처음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내가 먹는 술이니까. 제가 예, 따라드리는 경우에는 뭐 좀 그거 실례일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따라 먹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따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 마시러 가지. 맞아. 예. 난 소주 파는데 맥주 먹으러 와야지.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어떻게 따르냐면 이렇게 소주잔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 얼마나 담겼는지 일단 소리가 느낌이 나고 있어. 느낌이 있어요. 맞아. 소리도 나고 이렇게 컵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소주가 차가울수록 이렇게 담기는 정도가
이게 손가락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진영님이랑 둘이서 소주 먹방 찍는 거 괜찮을 거 아니에요. 술술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아 진짜 그때는 예, 술술 넘어가면서 아주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보고 얘기할 때 사실 아이 컨택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디 보고 얘기해? 라는 얘기를 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 많이 듣게 되지. 나는 당신을 보고 얘기하는데 어디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뻘쭘한 거예요. 민망하고 내가 스스로가 괜히 일단 특히 조금 시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 시력이 나쁘니까 뭐 그 외의 것 뭐 가까이 있으면은 내 눈 정도 마주칠 수 있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맞아. 은근히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보였던 사람이니까 지나가는데 야 왜 너 인사 안 해? 이런 것들 많아요 진짜.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태연님이 옆에 계시지만 태연님 말고 다른 친구가 같이 이게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다고 버스를 못 보고 저는 이제 오고 있는 버스 번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려고 봤는데 저희가 타려는 버스가 지나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서 있는 거를.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가는 버스를 보면서 야 왜 미리 말 안 하냐고. 사실 보이는 입장에서는 가능하기 어렵죠. 의외로 예, 가능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물론 그쵸.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는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은 저시력일수록 내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명령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하고 하는데 또 그걸 또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보이는지.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제 장애를 가지고 처음 딱 만나러 갔는데 너 나 보이긴 해? 라고 물어본 친구가 실제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친구는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본 건데 맞아요. 저는 장애 초창기니까 너무 상처가 되고 예민하게 이제 반응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잘 지냅니다 그 친구랑. 아 그렇군요. 네. 배포 잃지 마세요. 열심히 잘 지내세요. 네. 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긴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튼 또 지팡이를 짚고 이제 지팡이 보행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자 다니니까.